대구 태극기 혁명 혁명군 여러분, 태극기가 다 땅바닥에 구르고 박근혜 대통령 거짓 탄핵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 못하고 진실을 묻고 정의를 버려버리고 모두가 촛불에 겁먹고 굴종하고 굴종할 때 우리 태극기 혁명군과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태극기를 들고 진실을 얘기하고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문재인은 촛불 쿠데타를 통한 권력 찬탈 세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국민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얼마나 많은 엄해를 당해도 우리는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만이 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버텼습니다. 아무튼 정광훈 목사든 황교안 자한당 대표든 뭐 이래저래 태극기 다 국민들 모시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단지 하나, 태극기 국민들이 하루 종일 시간 비우고 나오면은 진실을 얘기해야 되죠. 정의의 전쟁을 얘기해야 되죠. 지금은 체제 전쟁이고 역사 전쟁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토착 발령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국은 가족 사기단이고 조국은 사회주의자고 법무부 장관, 그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당장 구속해야 된다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촛불에 겁먹어서 굴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혁명을 일으킬 때 태극기 혁명, 자유민주주의 혁명, 진실과 정의의 혁명, 성과 악의 혁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분열 세력이 아닙니다. 최소한도로 이재호를 본부장 올리고 김무성을 단상에 올리는 그런 썩어 빠진 사람들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분노하고 국민들이 마음이 아파하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없는 대통령을 등 뒤에다가 칼 꽂은 사람들, 대통령한테 그렇게 신세를 지고도 대통령을 묶고 가자고 한 사람들, 최소한으로 그 사람들이 섰고 대제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김무성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그렇게 개뿔따고 같은 소리 하는데 김무성이하고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정권 3년 반 내내 발목 잡고 사회주의 경제법 만들면서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야말로 국민 눈치 보다가 개인 감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유성민과 같은 그런 인간들이 정치판에 같이 정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좋으면은 90도 절하고 자기가 조금만 나쁘면은 앞에서 욕하고 있는 잡놈 같은 홍준표 같은 인간하고 정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촛불혁명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무슨 수로 문재인을 끌어내립니까? 헌법재판관에 9명 중에 6명이 사회주의 좌파들이 됐어요. 대법원에 13명 중에 7명, 8명이 벌써 좌파로 다 넘어갔습니다. 권력 쥐고 돈 쥐고 언론 방송 장악하고 검찰까지도
촛불로 묻어버리려고 하는 저 극악 무도한 좌파 놈들하고 무엇으로 그들을 끌어내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오로지 단 하나, 이 문재인 정권이 촛불 쿠데타 세력이고 권력 찬탈 세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고 불의의 정권이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내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적으로 보나 법적으로 봐도 정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묻고 문재인을 끌어내리겠다, 그것은 역사의 죄를 짓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 혁명을 하고 59년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려 만들었는데도 대한민국의 토착 발령이들은 5.16 혁명을 군사 쿠데타로 59년 동안을 땅 밑에서 싸우고 땅 위에서 싸우고 정교조민노총을 만들어서 싸웠잖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이 아직도 영호의 몸이 있는데도 대통령을 묻고 가자, 그러면은 역사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촛불 쿠데타가 아니라 촛불 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공산당 1912년에 만들었던 이 공산당이 공산당 100년 전쟁을 대한민국에서 완성했다고 그들은 역사책에 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체제전쟁이고 역사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거짓 탄핵됐다고, 불법 탄핵됐다고 역사에 남겨야 하고, 그래야지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것이 정통성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을 인정하면은, 문재인을 끌어내면은 우리가 쿠데타 세력이 되고 우리가 권력 찬탈 세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우파의 국민들이 무섭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촛불에 흔들리지 않고 5만 모아서 200만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태극기 혁명군들은 실제로 200만이 모인다는 것을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10만 모아서 300만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300만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300만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늘까지 147회 태극기 애국 집회를 했지만은 이제 그 고지가 우리한테 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그들은 불법, 거짓, 불의, 선이 아니라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다 함께 투쟁하자! 내 노래 토요일 날은 우리가 서초동을 갑니다. 그들이 또 5만 모아놓고 200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외국 국민들이 서초동에 모여서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이나 조국이나 그놈이 그놈인데 지금 문재인이 하는 얘기가, 문재인이 하는 짓거리가 또 거짓 촛불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힘들지만은 토요일 12시 반에 국립도서관 앞에 다들 집결해 주셔서 우리 애국 우파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문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실 겁니다. 대통령께서 성모병원 앞에 집회를 하지 말도록 하셨지만은
저 좌파 독재 정권이 검찰을 죽이고 이제는 완전히 독재로 가는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모레 집회를 통해서 이 잘못된 상황을 뒤집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동지들, 오늘 12시 반부터 아니죠, 경남에서는 지금 12시간하고도 15시간이 지났겠네요. 지금 경남 동지들 지금 내려가도 새벽 2시에 도착합니다. 부산 동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이 섰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 촛불 쿠데타 세력을 거짓 탄핵이라고 얘기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의 규모를 보고 우리 공화당의 행진을 보고 우리 공화당 애국 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진실이었구나, 자유한국당이나 거짓 보수들이 아니라 우리 공화당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이고 그러한 태극기 군대라는 것도 분명히 느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저 붉은 무리들이 있는 저 정화대 벌써 오늘 한쪽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빈틈이 점점 벌어질 겁니다. 자신을 가지시고 언젠가는 저 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진실이 살아있는,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태극기의 애국 전사들이여, 태극기를 들고 다 함께 투쟁하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구호를 큰 소리로 마무리하고 애국가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한 분 한 분께 다 악수하고 고맙다고 말씀드려야 되지만 동지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이 900만의 태극기 애국 전사들이 모였다는 것은 이제 우파 국민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가는 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